미국에만 오면 영어가 저절로 늘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꼭 보세요. 당신의 실력이 빨리 안 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목해주세요. 자, 이 시간표는 한 이민자의 하루입니다. 출근할 때 한국어로 유튜브 보고, 일할 때는 말 별로 안 하고, 생각도 한국어로 하죠. 심지어 잠잘 때도 한국어로 꾸물 거예요. 영어 스위치가 자주 켜지지가 않네요. 우리의 뇌는 편한 길을 택하게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편한 모국어 스위치를 켜게 되는 거죠.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당신의 환경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인데 해결책이 개발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표 안에 숨겨진 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경만 아주 조금 살짝 바꾼다면 말이죠. 요즘 일상에선 누구나 핸드폰을 정말 많이 켭니다. 워드빗은 바로 이 습관을 100% 이용한 앱입니다. 워드빗은 핸드폰 쓸 때마다 영어 공부 카드를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폰을 쓸 때마다 영어에 노출이 되게끔만 환경을 세팅해보세요. 하루에 폰을 쓰는 횟수는 100번 이상입니다. 그때마다 잠시라도 영어에 대한 스위치를 짧게라도 자주 켠다면 한 달에 3,000번의 영어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믿기 힘든 강력한 학습 방법이죠. 지금부터라도 시작만 하면 당신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